네,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 버그 프레임워크라는 안드로이드 취약점을 찾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모비 자동화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 형태로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예전에 이제 저희들 유명한 블랙햇이라는 컨퍼런스 쪽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은 오래전에 됐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3년 전에 공개됐던 것인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빠르고 좋고, 예, 그리고 설명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 버그라고 이게 검색을 하시면은 GitHub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소스코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 형태로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찾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GUI 인터페이스는 현재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굉장히 효율적이다. 왜냐면 하나의 어떤 그 APK 파일들을 분석을 하는데 2분 이하로 보통 점검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해보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는 게 이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최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인가 어떠한 적정한 어떤 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쓰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쉘 커맨드나 그런 것들이 소스 코드에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앱에 대해서 수많은 앱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은 앱들을 동시로 수집을 해서 통계까지 이렇게 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뒤에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을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실행하면 되는데, 윈도우즈 버전 이게 배치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EX 파일이죠. 이게 파이썬의 EX 파일 형태로 만든 그 릴리즈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들은 같이 사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매시브 어널라이스라고 이툴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어떤 APK 파일, 대량의 안드로이드 APK 파일들을 분석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이번 시간 그 강의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첫번그 하나의 앱을 가지고만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쪽 경로로 다운로드 받았고요. DIR 치시면은 이제 EX 파일들, 요게 지금 현재 도구들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관련된 것들은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EX 파일로 만든 형태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모듈이나 DLL 파일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시큐어 뱅크 앱을 여기다가 같은 경로에다가 현재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시큐어 뱅크 2 버전 2 대상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여기 매뉴얼에 붙듯이 굉장히 간단하죠. 안드로 버그를 치시면 되고요. 안드로 버그스 마이너스 에이프, 그 다음에 인시큐어 뱅크 앱을 진단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만 쳐주시면은 리포트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량으로 했을 때는 뒤에 명령어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아까 그 저희 개발자가 설명을 했듯이 2분 안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분석이 그 백그라운드 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주려면은 아마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보기 옵션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백그라운드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뒤에 나와 있는 이 매시 버널라이즈가 정말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결과는 이제 이렇게 샘플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매시브로 돌리면 이런 리포트들, 서머리 리포트들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어떤 진단을 하고 난 뒤에, 대량의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쌓이고 쓰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량으로 어떤 그 앱들, 현재 돌아가던 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커맨드 같은 게 관련된 것들 데이터베이스에 뭐 보여주고 있다, 뭐 키스트로 같은 거 로케이션들이 뭐 노출됐거나 SSL 같은 경우가 이제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취약점을 이렇게 하나로 다볼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다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UI 버전으로 나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계들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있고, 그냥 속도 측면이 조금 늦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포터를 한번 여기 열어보시면은, 리포터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그냥 이렇게 도출되게 됩니다. 보기는 안 좋아요, 사실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나온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취약점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이 취약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기재가 되고 있고요. 어떤 거를 이제 사이트를 참고해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 몇 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 문제죠. 예, 권한 체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OWASP 모바일 탑 10, 예, 모바일 쪽에 있는 탑 10에서 그 권고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봐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앞에가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심각한 취약점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프로바이드가 e스포츠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디바이스 바깥쪽에서 이제 어떤 권한 없이도 바로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드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것들이, 보안 위협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사이트를 한번 봐라라고 해가지고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크리티컬 보면 이제 웹뷰에 관련된 거죠. 웹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앱의 화면들을 보시면은 어떤 홈페이지, HTML 형식의 어떤 페이지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웹뷰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웹뷰에 관련된 어떤 엔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웹뷰가 이제 외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HTML 형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 주는 게 자바스크립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형태나 어떤 HTML 형식 같은 경우를 불러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바로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격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 스크립트들이 여기에 이제 실행이 되면서 권한이 획득이 이제 권한들이 이제 공격 그 범죄자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true로 되어 있을 때, 얼로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심각한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꼭 이제 패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클래스 파일들이나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현재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다이나믹 코드들이 이제 로딩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스토리지 액세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중요한 파일들, 익스터널 스토리지의 어떤 중요한 파일들이 적어지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모이킹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중요한 파일들이 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오타임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뭐 크리티컬한 것들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다 워닝 관련된 것들만 이제 쭉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보시면은 뭐 하나씩 다, 예, 노티스 쪽에 보시면은 루트나 어떤 시스템 프리빌리지를 현재 체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루팅 체크할 때 사용하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제 뭐잘돼 있는 경우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난독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코드가 노출되어 있긴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루틴 체크를 하긴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더그 앱이 아마도 그 루트 권한들 같은 경우들을 이제 체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큰 문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액티비티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커맨드 체킹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것들이, 명령어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 크리티컬한 그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SQL 라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시키면은 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지만은, 이앱 같은 경우에는 SQL 칩터라는 그러한 암호화를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지금 현재 여기 아래 보면은 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결과를 딱 보면은 쓸만한 결과들, 우리 취약점을,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는 것들을 다 웬만큼은 다 걸러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앱들이 현재 뭐 난독화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들이 있으면 여기도 당연히 이제 결과들이 잘안 나오겠죠. 예, 결과들은 잘안 나오겠지만은, 이런 앱들을 분석을 대량으로, 특히 대량으로 분석할 때는 이런 자동화 도구들을 한 번씩 사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좀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